핵샘말로 얘기하는 야당 탄압이 아니고 떨어진 지지율 끌어올리려도 안 되니까 이런 정치적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윤석열 정치검찰이 본색을 드러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국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제1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다.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에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.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일 안 했는데요. 이건 도발이고 정치폭력이다. 이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의 근간 흔드는 게 아니냐. 전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. 정 이렇게 할 거라면 김건희 여사나 장모의 수사는 군뱅이처럼 지지부진하고 야당 탄압은 전광석화까지 번개불처럼 하는 거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지 전 대묻고 싶고요. 지금 경제와 민생에 올인해도 모자를 입 한국에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야당 탄압 앞장서는 것은 분명히 매서운 민심의 부메랑 맞을 거다.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.